그때 보현보살이 그 뜻을 거듭 밝히고자 하사 부처님의 실력을 받들어서 시방세계를 관찰하고 계송을 연설해 말씀하사되 세계 가운데 가지가지 겁이 광대한 방편으로 창엄한 바라 보살도를 닦고 부처님의 그 청정한 도를 닦은 그 광대한 방편으로 세계를 창엄했다 말이야. 세계 겁주도 시방국 도를 모두 다 관찰해서 보니 거울 속 보듯이 다 보아요. 보살들은 지방 국토를 그 수량과 차별을 다 분명히 알며 숫자를 수량이죠. 질적인 것, 양적인 것, 숫자적인 것 그런 것을 다 차별을 받게 알며 내가 지방 세계의 바다에 겁수가 한량 없는 중생수와 같은 것을 보아서 볼견자 저 밑에까지 가야 된대. 내가 보건대는 해도 되고 지방 세계 가운데 겁수가 한량 없이 중생수와 같아서 혹은 겁수가 길기도 하고 혹은 짧기도 하고 혹은 우변겁 되기도 하고 하루 살이는 겁수가 참 짧죠. 하루 만에 일생을 마쳐버리니까 파리 같은 것 그것도 한 3일 정도 갑니다. 많이 가야 5일 가요. 방에다 문 닫아놓으면 그 파리가 밖에 못 나가가지고 사흘 만에 갔다 오니까 죽은 것들이 많대요. 방 안에서. 그러니까 그 수명이 짧아요. 파리 같은 것은 자리야 한 4, 5일, 3, 4일 가고. 모기 같은 거, 깔따기 하루 사르는 하루밖에 못 살아요. 지하물이 설치고 해도. 다른 것들이 또 나와서 계속하지. 무궁화가 오래오래 가는 꽃인 줄 알아요. 무궁화처럼 빨리 지는 꽃이 없어요.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떨어지는 것이 무궁화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국화를 그런 것으로 정했으니 어리석은 사람들인지 누가 정했는지 초생모략이요. 무궁화가. 그런데 다른 꽃이 자꾸 핍니다. 그 꽃은 사라지는데 한번 깊이 관찰해 보세요. 무궁화를 나는 그 전에 고향에서 무궁화꽃이 있기 때문에 알아요. 제일 빨리 시드는 거요. 근화같이. 그런데 우리나라에 무궁화가 서울의 개나리처럼 많이 있죠. 서울에 개나리 꽃이 많이 있으니까 의사나 장원급제 큰 사람들을 나라에서 그 꽃을 꽂아다 준 거요. 과거를 봄철에 보니까 봄철에 핀 개나리 꽃이 크나거든. 개나리 꽃이 의사화입니다. 나라 임금이 주는 꽃이요. 그와 같이 무궁화 꽃이 우리나라 전역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궁화라고 했지 실지는 제일 빨리 지는 꽃이라요. 좋은 게 아니에요. 개나리. 개나리 벗짐을 싸는가. 개나리 꽃이 의사화라고 해요. 나라 임금이 장원급제 폐쇄한 사람을 나라 임금이 준다 해서 그래서 여기다 관에다 모자에다 꽂고 3일 동안을 서울을 빙빙 돌면서 막 풍류를 제피고 호강을 누리죠. 그거 누려봤자 3일 마두형이라. 그래서 옛날 시에 이런 말 있죠. 10년 등하고 3일 마두경이라. 10년 동안 독서하고 공부하느라고 10년 동안 등잔 밑에서 고생해가지고 장원급제 하거든. 출세를 하지 이제 입진양명. 그러면 이제 나라에 장원급제 해가지고 3일 동안 서울 장안을 돌고 나라 임금이 의사와 중과 말 타고 3년 6각 제피고 띨락띨락 막
불면서 피리하고 통곡하고 뭐 북치고 뭐 그렇게 풍류를 제피고 3일 동안은 나라 임금이 특혜로서 서울 창안을 막 돌고 다녀요. 그게 이제 말 타고 그래서 3일 마두의 영광이더란 말이에요. 그것 보려고 10년 동안 고생했잖아요. 그래도 그렇게 해야 양반되고 뜻을 나와야 출세하고 세상에 난 보람을 간다고 하죠. 우리도 아마 옛날 전생에는 그런 거 아마 했을 거예요. 했지만 지금은 싫어해서 그런 거 대통령을 준다도 받아야죠. 누가 안 주지만은. 예? 제천동자 치중되는 거 그건 무량수니까 제일 좋죠. 무량수로 아주 나무 아미 타버리 그거 무량수가 아니오. 그게 좋지요. 3일 마두영보다는 무량수 영광을 누리는 거지. 혹은 길고 혹은 짧고 혹은 무변한 것을 부처님의 음성으로서 지금 연설을 하시며 연설한 것을 내가 본다 해도 되고 내가 보며 내가 시방 나란 말은 보현보살입니다. 시방 모든 차례가 혹은 국토 미진급 동안 주하기도 하고 혹은 일급 동안 혹은 무수급 동안 있는 것도 보니 원어 가지가지로서 그러니까 보살이 닦을 때 자기가 소원대로 이루어지거든요. 내가 그전에 그런 이야기 했죠. 팔만 대장경 창경가에서 밤 12시 가지고 공부할 때 나 혼자 기도할 때 전국에 제일 가는 법사가 되고 싶다. 전국에 제일 가는 강사가 되고 싶다. 전국에 제일 가는 인류와 불교의 제일 불교 부처님 법문 경전을 제일 잘하는 1인자가 되고 싶다고 그렇게 소원을 했더니 거기에는 근사치로 조금 그렇게 소원을 하니까 그렇게 된다고. 그와 같이 가지가지 소원이 다르니까 세계가 겁주도 차별이 있는 거요. 원을 좀 크게 가졌으면 좋았을 건데 그때는 그게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후회도 없어요. 천만 다행으로 내가 생각합니다. 원의 종종으로서 각각 부동하며 혹은 세계가 순정하기도 하고 혹은 순념하기도 하고 극락세계 같은 데는 순정이고 지옥 같은 데 사바세계 나쁜 데는 순념이고 순념이란 말은 아주 그 오탁악세 가령 오염이 된 그 애토를 말한 거죠. 정토가 순정이고 또는 순념은 애토 더러운 국토 순수하게 더럽기도 하고 혹은 다시 염정 두 가지가 뒤섞이기도 했단 말이에요. 어느 바다로 알림한 것이 가지가지 다른 것이 중생의 마음 생각 가운데 주하며 그래서 겁주로 나타나요. 겁이라고 할 때 무슨 마음에 겁난다고 하는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글자만 빌린 거요. 마음에 겁이 나가지고 겁이 오랫동안 머문다고 그렇게 누가 보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불교를 모르는 사람이죠. 겁이라는 것은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겁하라는 말을 딴 거요. 엄만 딴 거요. 옛날 찰진겁 동안 수행을 해서 세계 미진수 겁 동안 도를 닦아가지고 위대한 청정한 그 세계의 바다를 얻어가지고 부처님의 경계로 가축 호루고루 다 장엄을 해서 위변한 강대겁 동안 영주하며 영주권을 얻었구만 영원히 머무는 거. 어떤 세계의 이름은 겁주가 종종 보강령으로 되기도 하고 또 혹은 이름이 등음 염안장 겁주로 되기도 하고 세계가 다 다른 겁이 다릅니다. 과거 장엄겁 현재 현겁 미래 성수겁 그렇죠. 그와 같이 겁의 이름이 다 있어요. 지금 서기 몇 년 옛날 대정 때는 대정 몇 년 소화 때는 소화 몇 년 그 사람들은 이름은 잘 됐어요. 대정도 좋고 명치도 좋고 소화도 좋잖아요.
우리나라 임금은 기껏 해봐야 광무가 뭐요? 광무. 광무가 이제 처음으로 황제 말을 듣는데 광무보다는 명치도 그런 이름 좋죠. 명치 대정 소화. 그놈들은 이름을 잘 지어요. 명치 얼마나 좋아요. 대정도 좋고 소화도 좋고 소화는 죽었지 이제. 이렇게 다 것이가 연호가 다르죠. 그와 같이 옛날 장엄급 과거를 장엄급이라고 하고 현재가 현급이다. 지금 우리가 사는데 현재입니다. 현급에 지금 있어요. 지금 서기 94년도 이건 과거고 삼천 부처님이 나오시는데 과거 장엄급에도 천불이 나왔고 지금 현재도 천불이 나오고 계시고 천불 가운데 지금 현재 천불 가운데 네 번째 석가모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네 번째하고 인연이 있구만. 그 다음에 이제 미래 성수급에 또 천불이 나와요. 부처님도 다 약속을 딱 해가지고 그 규칙에서 나온가 봐요. 미래급이요. 그와 같이 거부 이름이 다 있어요. 등엄 여만장이니 무슨 종종 도광명이니 이진광명이니 현급이 하나 나왔네요. 이 현급이요. 이 청정한 겁, 청정겁이 모든 일체의 겁을 포섭합니다. 어떤 청정겁에서는 한 부처님이 나오기도 하고 한 부처님이 세상에 나와서 교주로서 불법을 패시기도 하고 혹은 일급 동안에 할려 없는 부처님이 막 교수다듯이 동시에 막 나오버려요. 폭우가 나오듯이 비가 올 때 고루고루 와야 하는데 어떤 때는 막 비가 7년 대안이 있는가 하면 9년 홍수가 있죠. 비가 막 집중으로 호우가 그냥 막 오는 것이 가령 한 달 내에 2,000mm나 3,000mm가 오는 수도 있잖아요. 그와 같이 부처님이 그냥 막 한없이 쏟아지는 것이 무량현이라요. 그때 태어나면 참 좋겠네요. 부처님 벼락 맞아도 벼락 맞으려면 부처님 벼락 맞으면 좋죠. 돈 벼락 맞듯이. 한량없는 방편과 대원력으로서 일체 가지가지 겁에 들어가며 혹은 한량없는 겁에서 하나의 겁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혹은 다시 하나의 겁이 다겁 속에 들어간다. 그래서 일념 즉시 무량겁, 무량원겁이 직일념 하는 그런 내용들이죠. 일체 겁해의 가지가지 법문을 시방국토에 다 분명히 나타내시며 혹은 일체 겁의 장엄된 일을 일급 가운데 모두 다 나타내 보게 하고 혹은 일급 내의 장엄한 바 모든 사실들을 널리 일체 무변겁에 들어가게 하며 부처님은 막 시간을 바꿔놓기도 하고 마음대로 해요. 우리 지금 이제 시계 판호를 이렇게 돌리기도 하고 저렇게 돌리기도 하고 막 그러죠. 그와 같이 부처님은 긴 시간을 짧게도 하고 짧은 시간을 길게도 연장하기도 하고 또 과거를 미래로 돌려놓기도 하고 미래를 과거로 돌려놓기도 하고 또 미래를 현재다 돌리기도 하고 과거를 현재로 돌리기도 하고 시간에 치무에 처무에 부처님은 치무에 처무에라고 합니다. 부처가 되면 그렇게 자유자재한 능력이 있어요. 시간에 걸림이 없고 공간에 걸림이 없어요. 처자에 처, 고처자, 처무예. 치무예, 처무예. 그 전에 한번 말했던가 어떤 사람이 미국의 어느 인근 역에서 열차는 출발했는데 불과 한 시간도 못 되어서 도착할 거리인데 사흘 동안 열차는 출발했는데 증발해가지고 사흘 후에서 인접역에 도착했잖아요. 그것도 참 어떤 사람이 장난친 거지. 도술이 있는 사람이 장난쳐본 거예요. 사흘 동안 어디로 증발했겠는지 그 시간을 시간과 공간을 바로 인접역하고 거리가
불과 뭐 한 50리도 될까 말까 하는 그런 거리인데 3일 동안 가고 있고 그 기차 안에 탔던 사람은 그대로 가고 있는 거요. 가는 걸 다 느끼고 있어. 그런데 3일이 되어서 인접역에 도착했는데 그 열차를 탔던 사람은 잠시 담배 하나 먹을 정도 기간밖에 또 안 되거든. 유마경 같은 데 보면, 법화경 같은 데 보면 그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법화경은 60소겁을 잠깐 밥 먹는 순간으로 만들었죠. 대통령 지성불이 설법하시는 기간이 유마가사도 그랬고 그런 게 다 치무의 처무의 도리를 그대로 응용하는 거요. 처음 일념으로부터 성겁에 마칠 때까지 일찰나에서 성겁, 주겁, 모두 교겁 그렇게 되는 그것들이 전부 다 중생의 마음 생각에 의지해서 생긴 거예요. 마음 생각이 움직일 때 벌써 시간이 생겼거든. 마음 생각이 벌써 일어났을 때 공간도 생기고 시공은 생각의 상태에서 벌어진 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일체가 유심조죠. 시공이란 것이 바로 우주 아니요? 세계 아니요? 일체 차례의 겁이 위변한 것을 하나의 방편으로서 모두 다 청정하게 한다. 일방편이 뭔고? 일방편이 바로 하나의 일심의 도지요. 일심의 도를 깨달아서 아주 가장 유능한 제1방편이죠. 부처님이 중도 제리제도 다 중도 제리제를 터득한 그 방편이 일방편입니다. 사실은 그때 보현보살이 다시 대중에게 일러 말씀하사되 여러 불자여 세계가 세계에 이진수의 거부 전변차별이 있음을 응당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은 이제 전변차별을 말합니다. 거부 겁이 전변하는 차별이다. 그것은 열 가지가 나오는데 이른바 법이 그와 같기 때문이며 법이 고며 해도 되지요. 고로가 아니라 고며 고며 그러세요. 세계해 세계해의 한량 없는 성겁과 교겁의 전변과 오염된 여러 가지 염호 두려운 마음을 가진 중생들이 살기 때문이요. 또는 세계해의 염호 겁을 이룬 그 전변과 광대한 복을 닦은 중생들이 살기 때문이요. 여러 가지 그런 이유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겁 전변 차별이 있단 말이죠. 복 많은 사람, 복이 작은 사람, 박복한 사람, 다복한 사람, 또는 죄를 많이 짓는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 마음이 더러운 사람, 그런 것들이 세계에 사는 그런 이유에서 세계의 거부 전변 차별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박복한 사람은 빨리 죽을 거고 다복한 사람은 오래오래 살 거고 그런 것도 하나의 수명에도 관계가 있죠. 오복 중에 제일 첫째가 수명 아니오? 이루할 수 건강하고 장수한 것이 제일 큰 복이라요. 첫째 복이요. 오복을 그 전에 한번 이야기했는데 첫째가 장수입니다. 수 부 강령 유호덕 서경에 나와요. 서경 고종명 이게 인간 오복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빨이 좋은 것도 오복에 들어간다고 이빨 좋은 것도 오복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죠. 장숙 건강이니까. 장수만 해서 됩니까? 돼. 건강해야지. 이 건강이 아니지. 원래는 이 건강이라 되지. 여기에 강령이 나와 있잖아요. 장수 건강을 수라고 하고, 부는 부귀. 귀가 이 속에 들어가요. 부는 부귀를 바라고. 강령은 몸이 편안한 겁니다. 몸이 괴롭고 여러 가지 신경 쓸 일이 많으면 그건 안 되죠. 굿모닝 같은 거. 안녕, 안녕하십니까 하는 거지. 안녕이 내나 강령이죠. 유호덕은 선심, 선덕을 가져야 돼요. 선덕이 없으면 악덕만 저지르면 그건 복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덕을 좋아하는 바라. 바유자? 네 번째 가서 덕을 좋아해야 그 복이요. 덕이 없이 나쁜 적악이나 하고 죄나 많이 짓고 업이나 많이 지으면 그걸 복이라고 할 수 없죠. 장수하고 부귀하고 건강해도 소용없어요. 마지막이 고종명이라요. 고종명이라는 것은 종명을 잘하는 거예요. 죽을 때 잘 죽는 거예요. 예수도 고종명 못했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 소크라테스도 고종명 못했어요. 서양의 성인들은 고종명 못했습니다. 동양의 성인들은 고종명을 했죠. 고종명이라는 것은 자기가 자기 집에서 무사히 거의 잘 가는 거예요. 약 먹고 죽거나 교통사고로 죽거나 물에 빠져 죽거나 사형당해서 죽거나 전쟁 나가지고 폭격 맞아서 죽거나 하는 고종명이 아니에요. 액사죽음이죠. 액사죽음을 떠나야 돼요. 죽을 때 잘 죽는 것도 큰 복이죠. 고통을 많이 앓다가 죽는 것도 좋은 복은 못 되죠. 날 때도 고통 없이 낳고 죽을 때도 고통 없이 잘 죽고. 본래 죽는 것도 없지만은 죽으려면 좀 잘 죽여야죠. 염불을 잘하고 좋은 복을 많이 닦고 착한 일을 많이 하면은 여가 호덕을 하면은 고종명도 돼야죠. 사실은 박덕한 사람이 고종명 오다지 적덕한 사람은 다 고종명을 하기 마련이요. 그러나 충신 열사들은 고종명 다 못하죠. 서양의 성자들은 고종명 못한 것이 충신 열사같이 그렇게 못했죠. 공자도 고종명했고 부처님도 고종명했고 부처님같이 멋쟁이가 없어요. 왜 멋쟁이냐면은 제일 좋은 때 골라서 마음대로 해요. 태어날 때도 4월 초파일 날 제일 좋은 때고 돌아가시는 열반제일도 2월 15일 날 제일 따뜻할 때 만물이 소생하고 성장할 때 계절적으로 그때가 제일 좋지 않아요? 여름에 죽어도 그 초상치기도 문제고 제사 지내기도 문제고 겨울에는 또 추워서 또 문제고 제일 좋기는 봄, 가을이 좋은데 가을보다는 봄이 좋죠. 부처님은 좋은 때를 택했죠. 도 이루는 것만 나발 8일 날. 도는 그때 이루면 좋지 않아요? 추울 때죠. 인도에는 나발 8일 날도 안 추워. 사실상. 그래서 멋쟁이는 세상에 제일 최고 멋쟁이는 석가요. 석가보다 더 멋쟁이가 없어요. 그래서 그 멋쟁이한테 반했지. 여러분도 그 반한 사람은 한 분일까요? 오복을 다 갖추신 분이에요. 오복뿐입니까? 만복을 다 갖췄지. 그러니까 부처님과 보살은 이 세계에 나오면 세계 겁이 벌써 전변해버려요. 나쁜 것이 좋은 걸로 변해버리고 또 장기간으로 단기가 장기로 변할 수 있고 오염이 청정으로 변하고 그런 것이 이제 전변입니다. 전변. 한량없는 뭐죠? 세계해가 염정겁을 이루는 전변과 친애한 보살이 살기 때문에 세계해 염정겁을 이루는 전변과 한량없는 중생이 보리심을 바라기 때문에 세계해가 순청정겁으로 전변함과 보살들이 각각
모든 세계 돈 잃고 다니기 때문에 세계가 한없는 끝없는 장엄겁으로 전변이 되죠. 장엄겁은 좋은 겁니다. 과거 장엄겁처럼 좋은 미덕으로 장엄한 진선미로 다 장엄한 거예요. 진선미를 가지고 장엄을 했다 해서 장엄겁이고 그 진선미 한 사람이 세상에 나오니까 현겁이요. 성현군자하는 그 현겁이요. 성현군자하는 성현이 성현들이 성현들의 시대라 해서 현겁이고 그 성현들이 하늘에 별같이 많이 막 많이 나타났다 해서 성수겁이고 별 숫자요. 잘수하면 틀려요. 별신 잘수고 무슨 어떤 사람 다리가 쩔룩쩔룩하니까 별신 잘수기라고 가대요. 잘수기 아니라 별수합니다. 성수겁 성수 잘수기 아니요. 여인숙자하고는 달라요. 성수겁 겁이 성수겁이다. 성수겁이 틀려요. 성수겁이라고 꼭 읽으셔야 합니다. 성수겁 28수 하듯이 28수 별숫자요. 각항여방 신미기 두여 유실벽 구루지묘 필자삼 정기주성 장익진하는 28수 천문에 28수가 나오죠. 오성보다 오성 다음가는 28수 일체 시방 일체 세계의 여러 보살들이 운집하기 때문에 세계의 한량 없고 한량 없는 큰 장엄겁으로 전변함과 부처님 세존이 열반에 들기 때문에 세계의 장엄이 없어지는 거부 전변이요. 부처님이 계시다가 부처님이 세상 떠나면은 세계의 장엄이 다 사라져 버려요. 복 있는 사람이 복둥이가 태어나면 그 집이 사업도 잘 되고 돈도 잘 벌리고 손님들도 많이 오고 다 도와주는 사람이 많더니 그 복둥이가 죽고 나니까 오던 나비도 안 오고 재산도 가고 살림도 가고 사업도 잘 안 되고 그렇잖아요. 그와 같은 거예요. 그와 같이 부처님 그 장엄이 다 없어지기 때문에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면 그 장엄겁이 사라지는 그런 전변.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기 때문에 일체 세계해가 넓어지게 넓고 넓게 장엄하고 청정하는 겁으로 전변함과 바뀌는 거요. 바뀌는 것이 전변이라요. 좋게 바뀌든 나쁘게 바뀌든 열애의 신통 변화 때문에 세계가 넓이 청정한 겁으로 전변합니다. 그런 전변 차별이 있다. 겁과 같은 등 세계에 이길 수가 있다.